중구 혁신도시 1원과 울주군 KTX 복합 특화단지에 들어서는 울산 도심 융합특구의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이번 연구 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비 등 5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5월까지 기후 테크 산업과 ICT 기반 지능형 도시 기반 구축 등 핵심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.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8년까지 혁신과 창업, 기업 지원 등이 가능한 융합 특구 조성이 본격화합니다.